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아요. 멀지 않습니다. 자막으로 처리할게요. 위치는 지상층이고 천에 45예요 연식이 있는 집이라 넓이는 좀 괜찮고요. 불을 어디서 켤까요? 아, 지금 내려가겠네. 여기 신발장,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, 천에 45에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각자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. 방 크기를 재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3m 7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예요 그래서 일반 최근에 지은 집들에 비해서는 크기는 좀 크죠. 거기다가 베란다 있습니다. 베란다에 세탁기, 냉장고도 여기다 놨네. 냉장고는 다시 방으로 넣어야겠죠? 냉장고 요 자리에 빼면 뭐 베란다 공간이 있을 거예요. 냉장고. 그래서 옵션은 그래도 가스레인지,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 다 있네요. 그래서 여기는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, 여기는 자기 거 옷장이나 책상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옷장이나 책상이 없어야 된다 분들에게 추천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베란다가 뭐 내가 흡연을 한다든지 뭐 기타 이유로 베란다가 꼭 있어야 된다 하신 분들, 요즘 최근 집들은 베란다가 없죠. 베란다 없기 때문에 내가 연식을 포기할 건지 넓이를 포기할 건지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. 근데 오히려 베란다 없고 깔끔한 건물이 더 많지, 이렇게 연식 있고 넓이가 조금 더 넓고 베란다가 있는 집은 더 많이 말물이 거의 없어요. 그거는 참고해야 됩니다. 근데 깔끔하면서 이런 베란다 있으면서 넓어야 된다 하면은 혼납니다. 네, 그렇겠죠? 그래서 역하고 위치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천에 40이면 더 땡큐인데, 물론 45입니다. 천에 50이면 조금 비싸고 45가 적당하긴 합니다.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